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농원입니다. 오늘은 떴다 농부. 아, 떴다 농부 이걸 안 차렸구나. 예, 떴다 농부가 지난해 제가 향기나는 쌀 해가지고 진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쌀 해가지고 제가 소개시킨 적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 장면에 진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제가, 향기나는 쌀을 갖다가 판매를 했었거든요. 아, 판매를, 제가 판매한 게 아니라 제가 농사 짓는 거 아닙니다. 제가 농사, 저는 이제 쌈채소를 주로 하고, 우리 장목반 분이, 여기, 그 향기나는 쌀을 갖다 재배를 해요. 근데 워낙 맛이 좋아가지고 향기나는 쌀을 갖다가 올해도 지금 다 되고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 향기나는 햅쌀을 갖다가 소개를 하려고 지금 여기 떴다 농부가 여기 쌀을 가져왔습니다. 이 향기나는 쌀은 특징은 뭐냐면 일단 비료를 적게 쓴다는 거. 비료를 적게 쓰면 아무래도 소출이 적게 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재배를 하고 또 하나는 건조시킬 때 보통 건조기에 들어가면 24시간 하루면은 거의 건조가 되는데 이 향기나는 쌀 같은 경우는 보통 4일에서 5일 거의 자연 바람으로 건조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건조를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무래도 일손이 또 많이 아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나는 쌀은 제가 한 5년 6년 전부터 이 향기나는 쌀을 먹기 시작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이 향기나는 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밥 잘 안 먹는 아이들도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쌀의 특징이 일반적으로 밥은 식으면 맛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식어도 쌀이 밥이 되게 맛있어요. 항상 윤기가 잘잘잘 흐르면서 이 아이들이 그래서 밥솥 옆에 그냥 향기나는 쌀 옆에 이렇게 김 하나만 딱 놔도 김 하나로만 먹어도 밥 한 고기를 뚝딱 먹을 수 있는 그래 먹었을 때 상당히 고소한 냄새 향기가 난다 할까? 네, 그런 쌀이에요. 그래서 여기 10kg짜리가 있고 20kg짜리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거는 우리 많이 먹었어요. 계속 네, 많이 먹었는데 지금 20kg 쌀이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 10kg짜리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요걸 갖다가 오늘 이벤트를 할 겁니다. 이벤트 다섯 포를 갖다가 10kg짜리 다섯 포를 갖다가 이벤트를 할 건데 이걸 갖다가 자 여기에 지금 10kg고 여기 10kg 지금 다섯 포를 갖다가 저희가 이벤트를 할 거거든요. 오늘 이벤트를 하는데 초선 퀴즈를 할 겁니다. 초선 퀴즈를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 초선 퀴즈를 해서 맞히시는 분들은 댓글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맞히시는 분들은 저희가 댓글 선착순 다섯 명 해가지고 여기 택배비만 받고 이거를 갖다가 향기나는 쌀 갖다가 10kg를 갖다가 저희가 보내드리는 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는 진짜 밥이 식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식어도 맛있고 그냥 바로 해서 먹으면 뭐 당연히 더 맛있는데 진짜 아이들이 진짜 밥 잘 안 먹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도 이 식은 이 김 하나만 있어도 이걸 갖다가 진짜 맛있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딱 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네, 이 하얀 쌀밥이 이게 되게 먹으면 먹을수록 향이 나면서 되게 고소하거든요. 이게 김 모랑모랑 나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싸서 진짜 이거 김 하나만 있어도요 우리가 음식점들 그리고 보면 밥집들을 보면 어떤 집들에 가보면 진짜 밥만 맛있어도 그 집이 웬만큼만 맛있으면 그냥 다 맛있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그렇게 돼요. 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내가 먹방 하는 것 같아. 먹방. 아 진짜 맛있어. 이게 쌀이 먹으면 먹을수록 진짜 더 고소해요. 그리고 그 은은하게 퍼지는 그 쌀 향기가 진짜 좋아요. 제가 이거 작년에 사실 이 쌀 향기나는 쌀 갖다가 제가 한번 소개를 해줬는데 진짜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게 한번 더 땡기네. 이게 한번 더 먹어야겠다. 이걸 갖다가 일단 올해 쌀 언제 판매하냐고 사실 저희가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제가 이제 유튜브가 이제 구독자가 이제 어느 정도 늘어나니까 제 것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그 주변에 농가를 사실 제가 돕기 위해서 서로 상상하는 거죠. 서로 협업하는 거죠. 제가 이걸 갖다가
유튜브에 올려주면 어쨌든 그분들도 그래도 요 코로나 시대에 조금 도움이 되면 좋고,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진짜 이 쌀은 진짜 보장합니다. 이거는 솔바해 농원에 명아리를 걸고 진짜 맛있다는 거제 장담을 해요. 올해 아마 우리 장독방 그분이 이분이 농사를 되게 많이 져요. 많이 짓는데도 거의 뭐다 인터넷 직거래를 거의 다 판매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맛이 없으면 인터넷 직거래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 한번 시켰는데 맛없으면 그다음에는 뭐 당연히 안 시키죠. 근데 이거는 그게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거 보면 확실히 누구나 다 한번 먹으면 그 이듬해는 두 개, 세 개를 구입할 수 있는 그렇게 맛있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쌀이니까 믿고, 요거는 진짜 믿고 진짜 주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진짜 후회 안 하는 그런 쌀밥이에요. 여기 10kg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20kg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 전화번호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띄워놓겠습니다. 내가 그분 거 전화번호를 못 외우기 때문에 요딱 띄워놓으면 거기로 직접 문의를 해서 여기 10kg짜리하고 20kg짜리를 가격 문의해서 구입하는 걸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지금 다섯 포입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를 갖다가 제가 바로 초성 퀴즈를 딱낼 겁니다. 초성어 퀴즈를 딱 내서 요거를 맞히는 제일 먼저 댓글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5등까지 선착순 다섯 분까지 댓글 다시는 분들 제가 택배비 3,000원. 자, 요게 당첨됐습니다 하고 내가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글을 써놓을 겁니다. 댓글을 써놓을 겁니다. 그러면 전화번호 제가 적어놓으면 초성 퀴즈, 향기 나는 쌀, 형 초성 퀴즈 당첨됐습니다 하면서 그 문구와 함께 주소하고 주시면 제가 계좌번호를 문자로 드리면 그 택배비 3,000원 입금하면 저희가 요거를 향기 나는 쌀 오케이. 자, 초성 퀴즈는 어떤 거냐? 짜잔, 짠,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피읖, 티긋, 티읕, 기역, 니은, 니은, 쌍시옷.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귿, 디귿, 쌍디귿, 디귿, 니은, 비읍. 초성 퀴즈 요겁니다. 요거 해서 둘 중에 하나만 답을 맞춰도 괜찮아요. 예, 둘 중에 하나만 당첨만 맞춰도 괜찮으니까 댓글로 그렇게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이제 요렇게 답, 정답이 딱 다섯 분 뽑아서 제가 택배를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으니까 이거는 저는 막 이런 것들은 진짜 막 강력히 막 추천하고 싶어. 진짜 너무 맛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너무 맛있다 맛있다 이러니까 이렇게 좀 거짓말 아니야 이런 분들도 혹시 있을 수 몰라요. 근데 내가 작년에 벌써 이걸 한번 선전을 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향기라는 쌀을 갖다가 소개를 했던 거기 때문에 만약에 맛이 없다라면 그분들이 한번 시켜 먹었던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향기라는 쌀은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거니까 뭐 어차피 쌀사 드실 거 진짜 맛있는 쌀을 사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추성 퀴즈 다섯 분께 저희가 여기 이벤트로 해가지고 택배비 3,000원만 받고 요거를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향기 나는 쌀 솔바이 농원이었습니다. 떴다 농부 솔바이 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